이제부터요, 이 책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목이 이근철 TV 영어 회화예요. 근데 이 책은요, 20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강을 제가 유닛 단위라는 단어를 써서 유닛 1부터 유닛 20까지 있어요. 20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번에 걸쳐서 나눠서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닛 1은요, 모든 유닛이 다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유닛 1에 보면 왼쪽에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 오른쪽에 이렇게 뭐가 등장해요? 그렇죠. 바로 영어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제가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드렸어요? 유닛 1 바로 밑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여기 밑에 글씨 조맣게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상황을 떠올리면서 오른쪽 단어를 크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오른쪽에 종이 같은 걸로 가려보세요. 이 영어로 뭔지 아시나? 그걸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수업 시간도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걔가 뼈를 보고, 맛있겠다. hungry. 배고픈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고 있는 사람 보고, 너무 피곤해, 피곤해. 뭐예요? tired. tired.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단어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이 점검을 하고, 몰랐던 단어는 표시, 알았던 단어는 가만 냅두고, 다 몰랐으면 다 표시하세요. 그게 점차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를 맨 처음에 단어를 보는 것을 스텝 1이라고 한 거고요. 스텝 2에서는요, 바로 오른쪽 페이지예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거 같지만 여기에 배고픈 거예요 라고 하는 우리말 영작을 하기 위해서 배고픈이라는 단어는 금방 왼쪽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책의 왼쪽에서. 그래서 스텝 2에서는 배고픈이란 단어 헝그리를 던져주고 그림도 던져줘요. 그러면 배고픈 거예요? 한번 영작해보세요. 하고 답은 여기서 보여주지 않아요. 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일부러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최대한 도로 답을 보고 깨어 맞추려고 하지 말고, 배고픈 거예요? 상대편한테 물어보면서 할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텝 1, 스텝 2는 왼쪽에 나왔던 그림 속의 단어를 보고 실제로 패턴을 적용시켜서 해보세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 뭐라고 남아있어요? 이쪽에요. 여러분. 뭐뭐인 거예요? 이 패턴을 영어로 뭐라 할까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하는지 궁금하시면 여기다 한번 해보시란 뜻이에요. 한번 적어보세요, 밑에다가.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스텝, 바로, 네. 뭐뭐인 거예요까지가 스텝 2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뭐뭐인 거예요가 are you? are you?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당신 배고픈 거예요?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이것도요, 형용사가 굉장히 많아요. 한 수백 개, 수천 개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아주 가장 쉬운 거, 그걸 먼저, first things first를, 배고프다도요, 되게 많아요. 그죠? starving도 있고요, hungry도 있고요. 그죠? 종류가 막 수십 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다른 걸다 버리고 쉬운 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빈도가 높은 거부터. 그래서 얘는 반드시 들리고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만 일단 6개를 해보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뭐라고 제가 써놨어요? 감정과 제스처를 곁들여 문장은 10번 이상 반복해서 크게 말해보세요. 라고 여기 위에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를 입이 터질 수밖에 없는 영어 회화 데이 1에 보시면 얘의 일부분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부터 만들어드릴 내용은 여기 나온 거 그대로 갈 거예요. 대신 성격을 살짝 바꿀 겁니다.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많이 듣기보다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오른쪽에 15페이지 가면 스텝 3가 나옵니다. 스텝 3예요. 영어 여러분 책에 15페이지 보시면 스텝 3는 뭐냐 하면 스텝 1이 단어 소개, 그림과 연상되는 거. 그러니까 글자를 외우지 말고 그림을 먼저 보고 이미지와 연결시켜라가 그게 원래 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문장 속에 집어넣어 봐라. 그리고 그 문장을 한번더 응용해 보자. 그게 스텝 3예요. 그래서 왜 배고파? 너 1시간 전에 밥 먹었잖아. 왜 배고파? 너뭐 30분 전에 먹었는데 또 배고파? 귀신 들어 앉았어? 뭐, 아니, 귀신이 아니고 뭐죠? 뭐라고 하지 보통? 배고픈 귀신 들어 앉았니? 뭐 그런 말도 쓰잖아요. 가끔 보면. 어렸을 때는 막 다, 맛있게 먹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요, 보세요. 왜 배고픈 거예요? 왜가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걸꽤 고민해서 뭘더 붙여드릴까를 고민해서 제가 쓴 거예요, 이 책을. 그리고 얘가 다 어울리는 것들만 찾아서 넣고, 그 다음에 또 바꿔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거. 그래서 스텝 3는
역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스텝 4에서는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16페이지. 16페이지의 스텝 3의 완결편에서는 당연히 정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왼쪽에 질문, 오른쪽에 정답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질문이 오른쪽, 그 다음에 정답이 안 보이고 고민해 보도록 다음 페이지 뒷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정답이 보이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발음을 해드릴 거라고요. 아시겠죠? 새로운 강좌에서. 그리고 실제 그 입이 터질 수밖에 없는 영어 회화에도 이 중에 예문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 전 페이지에 대화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피곤해요? 그랬더니 어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맨 16페이지 맨 마지막에 대화를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좀 반전이 있는 대화도 있고 그냥 쓰는 대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17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 17페이지에는 여러분이 정말로 많이 틀리는 그러한 뭐랄까요? 함정을 집어넣은 그러한 문제가 여섯 문제가 기다려요. 왜냐하면 여섯 개의 문장을 연습했으니까 어떻게 잘못 쓰는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뭔지 아세요? 피곤하세요? 라고 할 때 Are you tired? 이거 안 하고요. Are you tired? 이거 못하고 Do you tired? 쓰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왜? 눈에는 익지만 입에서는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Are you 하는 것은 뭐뭐한 상태입니까예요. Do you tired는 당신은 피곤한 상태입니까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은 피곤한 상태하다? 그러니까 do는 항상 뭐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뒤에 동작이. 그래서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Are you tired?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여섯 문제가 쭉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정답도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 전체 내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 매 페이지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 위에 써놨어요. 제가 보너스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1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8페이지. 여러분 책의 18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보너스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영어 문장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하고 오른쪽을 가리세요. 오른쪽을 이렇게 가려놓으면 돼요. 그림 같은 걸로 반 접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너무 아끼지 마시고요. 접을 건 접고 쓸 때는 쓰세요. 이거 뭐 아껴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책을. 예, 그래서 얘도 이렇게 접어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해서 왼쪽에 딱 cold가 뜨잖아요. 추운. 그러면 당신 추워요? 그럼 당신 왜 추워요?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추운 거예요? 바로 옆에 보이죠? 졸린 거예요? 길을 잃은 거예요? 술 취한 거예요? 왜 목마른 거예요? 물 벌써 1리터 마셨는데 예를 들면 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18페이지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먼저 얘를 반을 접어가지고요. 영어 단어를 보지 말고 우리말 부분이 이렇게 보여요. 18페이지에 이쪽 우리말 부분이 반을 접으면 이렇게 접어서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얘가 보입니다. 그러면 추운 거예요?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추운이 뭐지? Are you cold? Are you cold? 이게 맞나? Do you cold가 맞나? 아니면 그냥 you cold가 맞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얘를 펼쳐서 아 무슨 단어 이용해야 되지?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정답은 추운. 얘를 또 반을 접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반대로. 그래서 우리말만 보이게. 그러면 추운. 그러면 얘도 반 접어보세요. 그럼 양쪽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를 보고 하면 돼요. 추운이 힌트고 당신 추운 거예요? 영어로 볼까? 뭘까? 그래서 궁금하면 살짝 하나 펴서 오른쪽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여기도 그래서 감정과 제스처를 곁들여서 10번 이상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따라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런칭을 해드리겠다고요. 여기에 있는 예문도 실제 그 입이 터질 수밖에 없는 영어 회화의 재생 목록에 이미 1번부터 20번까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씩 다시 런칭을 또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궁금해하시는 분, 이거 책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라는 거, 이 책 어떻게 안 맞는데? 이러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각 유닛마다, 각 유닛이 데이예요. 그 옆에 있는 요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들어가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새로 런칭해드리는 책은요. 그
입이 터질 수밖에 없는 영어 회화에서는 주로 개념 정리와 발상 전환을 많이 도와드렸고요. 지금 이건철 TV 영어 회화로 따로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이건 유닛 1, 유닛 2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유닛 1을 제가 이제 할 건데 방법은 조금 달리 갈 겁니다. 어떻게요? 예, 설명을 많이 줄일 거고요. 여러분이 개념 전환, 개념을 잡고 발상 전환하는 거는 입이 터질 수밖에 없는 영어 회화에서 했기 때문에 스무 문장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페이지 번호 제시하고 해보세요. 그 다음 hungry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할 거고 예문도 세 번 정도씩 반복을 해드릴 거예요. 제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제가 오디오로만 갈 거고 그 다음에 화면 보시면서 그 다음에 책 보시면서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언어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매일매일이 내가 무엇인가에 몰입해서 빠지는 즐거운 경험이면 영어는 자연스럽게 늡니다. 근데 그게 반대로 하시면 잘 안 늘어요. 그러니까 영어만 빨리빨리 많이 알려주세요. 그거 잘할 것 같죠? 못해요. 실제로 그래서 재미를 느낀 사람은 무조건 터져요. 예, 이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세요. Take good care. I'll see you next time. Bye.